뭐 어떤 걸 해야 될까요? 자재 정리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재가 사방에 있어서 그걸 좀 모아서 이따가 현장 챙겨서 그걸 박는 걸로 한번 하게. 축사 망가진 데가 좀 있고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요, 일단 뭐 그거 먼저 하시죠. 그러면. 네, 그렇습니다. 얘네들 일단 뭐 먹고 있으니까 자유자재로 나중에 저 내려올 때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이제 염소랑 앞면은 텄으니까 본격적으로 일을 한번 해볼까요? 정리해야 갔다. 열어가지고 닫으면 되잖아요, 아버지. 닫으면 진짜 문이 안 닫히더라고요, 저. 왜요? 밑에 똥이 똥이. 아, 배설물들이 있어서. 네. 그래서 보온을 일단 해주게. 아, 저 거기 있어요. 제가 빼려니까, 아버지. 아,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러지? 그러지 않아. 그냥 염소를 하려고 그래. 얼른, 아, 이거 가둘라 그래요, 사람을. 아, 저도 자유로운 영혼이에요. 찬바람을 막으려면 문을 닫아야 하는데 염소의 이 대변 때문에 문이 닫히지 않는 건데요. 아버지 상식적으로 땅을 팔 때 지금 요걸 눌러야 요 모서리를 잘 봤지. 요거는 지금 그 사건 아니야. 아니야, 그래도 하면 아니다. 아니 뭘 자꾸 하라고 말해. 버튼을 해, 일로 와. 아 뭐야. 말을 쳐야지. 이리 봐, 이리 탁탁 떠. 치아로 따지면 이건 앞니고 그건 송곳니예요. 아 비유가 아니, 좋아요. 네. 넓게. 아니, 해, 말로 하려면. 아니 해, 뭐 이리지. 이거 언제 끝날 거야? 오늘 다 해야 되는데. 아유 밑에 뭐 말뚝박아 놨나 이거? 내가 탄성을 좀 캐야겠다. 안 되겠다. 내가 염소 뿌려서 자르서 이따 과목 이렇게 안 되겠다. 야 이거 그걸 아니 왜 안 뜯어 봐. 이거 봐. 이거 얼마나 좋아. 삽질에 이 연장만큼 중요한 게 없죠. 결국 바꿔주셨습니다. 그래 삽은 이거지. 그쵸? 삽은 이거지. 좀 팔려면 이거죠. 그렇죠. 아씨 뭐 염소 뿌려서 아 문 닫아야 돼. 안 되겠다. 아 힘이 들어가서 그러지. 아이 뭐 방울 끼고 방울 끼고 가지고 뭐라 그러네. 방울 끼고 안 돼. 오염되잖아. 어? 왜 오염을 시키냐고. 이 방귀 꼈다고 혼나긴 했지만요. 그래도 열심히 삽질하고 왔습니다. 아유, 그래도 우리 맞네. 내가 뭐 이거 못해 힘들어서 사실. 아 고맙습니다. 어. 아유, 내가 이거 며칠 해야 될 거 아니야. 참. 아 너무 좋다. 오, 야. 자, 근데 자꾸 있어. 내가 자꾸 있어. 아이, 얼른 가서 쳐. 내 아유 무서워. 아 이거 무거워. 얼른 얹혀. 아이 멀었어? 아이 좀 기다려 봐요 아버지 지금. 아이고 힘들어 빨리 해. 오 잡다 봐. 어 굉장히 중요. 문이 닫히지 않아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던 축사. 하지만 이제 바람 한 점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. 다음 할 일은 먹이 주기입니다. 나가 있던 염소를 불렀는데요. 와 빨리 와. 와 와. 4분. 와 와. 나옵시다. 나오세요 나오세요. 자 염소. 자. 자. 두통 정리하세요? 예. 주로 이곳 염소들은 들판에 나가 방목하며 각종 야생초를 뜯어먹지만 예. 이렇게 사료도 챙겨주고 있다고 합니다. 아버지 여기 놓쳐요. 여기. 아끼는 낯을 가리더니 아까는 낯을 가리더니 밥을 챙겨줘서 그런지 저 잘 따더라고요. 이게 이제 와서 좋아서 그런 거거든 지금. 서울 사람 왔다고 좋다라는 거야. 서울 사람인 줄 알아요? 나는 별로 안 좋아하잖아. 벌써 탁 서울 냄새가 틀린 거야. 좋은 거야. 고기인 줄 알고 저 옷을 계속 뜯어먹더라고요. 고기인 줄 알고 입어. 아니 옷을 입고 왔어. 옷을 샀대. 아니 옷이 고기인 줄 알고 자꾸 이걸 뜯어먹는다. 옷을 이거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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